안녕하십니까. 명살래 능모르연구소 이병현 TV입니다. 지난번 토끼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거 촬영하고 한 보름 정도 됐는데요. 토끼들을 젖을 때 가지고 지금 두 마리를 다른 데로다 분리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요놈들이 둘이 아주 지금 풀을 아주 잘 먹고 있는 콩잎인데요. 아주 잘 먹고 있어요. 꽤 많이 컸어요, 지금 이제. 아주 뭐, 끊임없이 먹고 있는데. 배가 부를 것 같은데도 끊임없이 먹고 있어요. 콩잎을 먹고 있는데 두 마리가 다 하얗게. 사각사각 소리 나는 거 보이시죠? 둘이 사이좋게 계속 먹고 있어요. 보시면은 뭐 이게 보시면은 엄청 컸어요. 길이가 뭐한달 만에 엄청 컸어요. 자세히 보시면 노란 그 저기 황토색 토끼 두 마리인데 끊임없이 콩잎 싸기를 먹고 콩잎. 원래 토끼들이 콩잎, 콩깍지, 방가지똥, 토끼풀 이런 그 풀들을 잘 먹는데, 뭐 아주 그냥 끊임없이 없이 먹고 있네. 쉬지도 않고 계속 갉아먹고 있어. 뭐 어떻게 보면 누에가 뽕잎 뭐 먹는 거 비슷해. 누에. 누에가 뽕잎 먹는 거 보면 뽕잎 먹는 소리가 사각사각 소리가 많이 나거든. 보시면은 아주 그냥 콩잎이 약간 좀 시들어서 소리가 뭐좀 사각사각 나는 소리가 좀 나는데, 아주 둘이 뭐 사이좋게 계속 먹지 싶다. 이놈이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나와보려고 이렇게 저기, 어휴, 뭐. 이렇게 발을 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 안녕. 보세요. 눈이 아주 또렷또렷하죠? 안녕. 도끼 안녕. 도끼가 하여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둘이 하여튼 뭐 사이좋게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 토끼가 뭐 조금 했을 때좀 발육 상태가 안 좋으면, 특히 여름철에 토끼가 퇴사하는 이유는 습기가 많은 물을 먹고 그 먹이를 먹으면 설사 잘 걸리는데, 설사. 토끼는 설사 걸리면 거의 폐사하거든요. 설사병이 걸리면. 근데 토끼는 지금 뭐잘 자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토끼 키우신 분들, 어린이들도 뭐 토끼 키울 수도 있는데, 청소년들도. 토끼는 설사병이 걸리면 안 됩니다. 설사가 걸리면은 그거를 뭐 약을 그 사다가 설사병을 빨리 해결 안 해주면 피사할 확률이 높다는 그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끼가 그 콩잎을 끊임없이 먹고 있는 영상을 보셨고요. 영상은 여기서 뭐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시고 꼭 구독 좀 신청 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의 힘이 뭐 지금 740명을 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끼가 한 태어난 지 한 이제 40일 된 것 같은데요. 뭐 아주 꽤 자랐어요 이제. 뭐 참외 껍질도 잘 먹고 보시면 잘 먹고 있죠, 참외 껍질. 따갑다고 좋아가지고 뭐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나와있습니다. 아. 가만히 있네 토끼가. 멀게 쳐다봐. 토끼가 숨쉬는 콧구멍 벌렁벌렁. 참외 껍질 잘 먹고 있네. 아이고 귀가 가려운지 세수하려고. 누워서 이제 휴식 꺼내 휴식. 가만히 있네. 더우니까 휴식 하는 겁니다. 지금 아주 사이좋게 먹고 있는 토끼들 보고 계십니다. 먹이를 뭐 싸우지도 않고 사이좋게 먹고 있습니다.